사과나무를 심고자 하는 곳에 지지대를 설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지대를 설치할 수 없어서 일단은 고추 말뚝으로 일단을 세웠습니다. 그래서 골고리 이렇게 나일론 줄로 사각으로 줄을 먼저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폭 4m 주간 2m로 해서 고추 말뚝을 하나씩 하나씩 포인트를 찍어서 이렇게 일일이 포인트를 찍어서 나무 식재할 곳을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서 다 말뚝을 박았습니다. 쭉 보시면 그를 가로 세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자리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뭐 이거 할 때 주의할 점은 가로 세로 정사각형으로 정확하게 맞춰야지만이 이 포인트가 딱 찍어지는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에 따라서 댓글로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 갓 부분은 농기계가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공간 한 2m 정도를 폭을 두었습니다.